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 제가 운영하는 AI넷이라는 신문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AI가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은 그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장점,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AI가 시대가 오면은 모두 다 손쉽게 일을 하게 되고 모두 다 조금은 이제 덕을 보는 거죠. 하지만 중산층이 그죠 붕괴가 되고 혼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뭐 AI가 있건 없건나 거의 비슷하고 고소득층은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부자가 되지만 중산층이 정말 이제 고통을 받는다. 중산층이 위협을 받는다. 혼란에 빠진다. 이런 이 보고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요. AI 시대에 중산층은 어떻게 변할까? 이제 중산층에 이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는 그 옛날에 우리가 중산층 뭐 이딴 이야기 하던 거하고는 지금 정의마저 바뀐다. 스마트홈도 나오고 자율차도 나오고 AI 교육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AI가 우리의 삶을 그죠 굉장히 많이 바꾸면 중산층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탄생한 게 중산층이에요. 그렇죠?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자는 부자, 그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양극화 심화가 되면서 중산층이 그죠?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에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낮아지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AI 시대의 중산층은 일자리가 감소해요, 일단. 어중간한 거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뭐, 그죠? 노동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부자들은 전부 AI가 대신해주고, 그래서 일자리 감소,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소득이 불평등하고 직업에 대한 불안전성이, 직업이, 그죠?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기술 발전으로, AI 기술 발전으로. 그러면 AI 중산층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겠죠. 배우고 또 배우고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고 오늘도 서너 번 더 배워야 돼.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니까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되고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고부가 가치 일자리이죠. 고부가가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개발해서 고부가 가치가 떡볶이 장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정부가 실업소득 그죠? 실업급여라든가 소득 감소에 대한 안정망, 세이프티넷을 만들어줘야 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AI 시대는 도전과 다양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산층은 지금 현재 임금이 침체되고요. 직업이 불안정하고요. 자동화 세계화로 일자리 상실 이런 것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자, 1971년에 61%에서 2023년에 51%로 중산층이 감소했어요. 제조업 고용도 크게 줄었어요. 제조업이 크게 줄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제조업을 3D 프린트로 대체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업이 줄어요. 그래서 AI의 역할이 또 커진다. 이렇게 보면은 AI로서 중산층이, 다양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미리 실업급여도 주고 교육도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죠? 사회 안정망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거고,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 뭐 이런 일들을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일자리 감소가 막 시작되고 있고요. 생성 AI 때문에 많은 것을 AI가 대체해요. 사람의 일자리를 AI가 많이 대체를 합니다. 그죠? 전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AI. 그래서 AI는 양날의 검이다. AI가 도래하면 중산층을 재구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해야 할지,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집에서 가족이 저녁 식탁에 모여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스마트홈이 있어가지고 조명도 지가 알아가지고 다 켜주고 밝혀주고 색상도 다 바꿔주고 온도도 최적화해서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게 해주고, 이렇다면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죠? 그다음에 또 자율차가 나와가지고 소포가 자율차가 그저 집 밖으로 소포를 배달하고 자녀가 AI 교육을 해서 숙제를 스스로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중산층을 재정의하고 활력을 부르는 잠재력을 그저 쭉 해야 됩니다. 중산층이 안정화되고 번영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중산층을 재정의하고 어디까지를 중산층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그죠? AI 시대 중산층이 사실상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일자리는 또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임금 침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제조업 고용이 1979년에 그죠? 1950만 개 일자리였지만 19년에는 1280, 그죠? 1900에서 1280개로 줄었고요. 세계화 자동화로 700만 개 일자리가 이미 손실됐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가구의 중간소득이 1970년대에는 그죠? 6만 6,400달러에서 106만, 뭐, 이렇게 변해서 60%, 그죠? 이미 인플레이션이 와서 증가를 했어요. 이러한 기간 동안 중간 계층의 소득이 78% 증가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AI 시대가 도래해서 중산층을 재구상하고, 재정의하고, 재새롭게 이제 우리가 중산층을 살펴봐야 한다. 예,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는 중산층 가구에 있는 성인 비율이 1971년 61%에서 51% 감소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AI가 양날의 검이라서, 그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중산층은 혼란으로 빠뜨리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업에서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 해서 소매업에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뭐 이렇게 계산대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가 그냥 아마존 같은 데서 이미 그죠 체크아웃을 자동으로 해버려요. 어디다 자동 재고 관리 같은 거 계산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재고 관리원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AI가 다 해버려요. 운송업에서는 또 트럭을 모는 사람이 없어요. 자율주행차가 트럭을 그냥 다 몰아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력의 30%가 자동화가 된다. 어차피 제조업, 소매업, 행정 서비스 같은 산업이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산층 특성,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중산층이 AI 시대에는 달라져야 한다. 기술과 교육에 강조를 해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죠? 엔지니어링, 매스까지죠. 그래서 교육은 창의성, 문제 해결, 감성, 뭐, 이런 지성 능력, 이런 거를 해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 중산층은 이제 평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IBM의 뉴 칼라 이니셔티브는 이게 이제 중산층을 새로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4년제 학위가 필요하지 않고 전문 기술과 교육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 직업 훈련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중산층을 이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AI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책을 세워야 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력 이런 거 해야죠.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보장을 결합하여서 근로자가 일자리 간 전환하는 것을 쉽게, 여기서 저기로 일자리 전환하는 걸 쉽게 만들어주는 게 덴마크의 플렉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런 제도 시스템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T&T는 또 퓨처 레디 이니시티브를 해서 미래에
준비되어 있다 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1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자꾸 새로운 것이 나와서 자꾸 새로운 것을 교육시켜서 이제 AI를 개발하고 AI에 관련된 이제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고 기술, 그죠. 이렇게 해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많이 AI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아 실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중산층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결론. 이제 AI 부상은 중산층에게 상당한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심각한 과제, 양날의 칼날입니다. AI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불평등, 일자리 대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 AI가 대체를 해버려요.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려면 교육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재정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중산층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I가 많이 나오면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칼이다. 좋은 점,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요 이야기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